순간 그 시기에 팔았으면 광고 없이도 완판. 그러네.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상품이 별로인데 실제보다 더 좋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월매출 네, 2억을 올리는 네. 워킹맘 세일즈 비밀의 저자 이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엔젤러로 활동하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는 제가 10월 말까지는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11월 달부터 이제 따로 나와서 맘클래스라는 회사를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교육을 제공하거나 네, 또는 이제 저 외에도 다른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네. 그렇게 같이 소통하고 북클럽 운영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장을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맘클래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강연, 강의, 콘텐츠가 있는 건가요? 네, 맘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또 마케팅도 배웠고 해서 마케팅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이제는 북클럽이다 보니까 자기개발, 네, 동기부여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저희가 어머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상품 같은 거 사진 촬영하는 거 모르는데 어떡하죠? 네네네.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촬영 방법에 대해서도 네. 제가 막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러면 예. 이제 외부 네, 강연하실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엄마들의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이제 뭐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약간 맞습니다. 기획하고 네, 제공하는 네. 거군요. 네. 그것도 이제 기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는 어쨌든 어머니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네네네. 공간이다 보니까 네. 조금 결이 맞으신 분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육아 카테고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북클럽만 하고 싶다 그쵸, 이러면은 그쵸. 그걸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네. 어떤 클래스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클래스만 다르군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몇 주 코스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퇴사하셨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불과 2주 전이죠? 네. 2주 전까지만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MD라는 역할을 하신 거고 네. 지금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MD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 MD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MD는 이제 멀찬다이저의 좀 줄임말이기도 한데 저도 여기 회사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 이 볼펜을 사실 거면은 이 볼펜을 기획하고 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겠죠. 네네. 이 설명.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를 어느 결제창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MD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획 MD, 네. 소싱 MD, 네. 영업 MD 뭐 네. 이렇게들 또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도 있죠. 네. 그럼 이제 작가는 그 MD의 그 분류 중에서 어떤 일을 해보신 건가요? 다 해왔죠. 그 상품 기획부터 소싱 영업까지 전부 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네.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정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더 배워야 되는데 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배우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MD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거 어떤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는 네. 제 말을 못 지키는 거. 어떤 말? 예를 들어 네. 제가 언제까지 어느 상품을 납품하겠습니다 하고 상품을 납품을 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영업 MD 기준으로 얘기하면 근데 갑자기 이거를 천 개를 제가 받기로 했는데 제조사에서 네. 없다는 거예요. 오, 네네네.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사가서 네.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중국에서 소싱을 했는데 네. 중국에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네. 일주일 후에나 온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쵸. 그럼 우리 고객분들은 그거를 믿고 주문을 하셨는데 CS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가장 힘들어요. 아, 그 책에도 그 얘기 써있죠. 비슷한 내용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소비자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가장 큰 건가요? MD로서 힘든 점이 그거죠. 근데 이게 기획하는 MD냐 소싱하는 MD냐에 따라 포지션이 달라요. 만약 영업 MD가 가장 힘든 건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소싱 MD는 상품 소싱을 못 할 때 그러니까 각자마다 포인트는 다른데 통틀어서 저한테 힘든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 말을 못 지킬 때 약속을 못 할 때 제대로 못 할 때 그럴 때가 힘들죠. 근데 그 어쨌거나 소싱이 안 된 거는 그 거래처에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작가님의 잘못은 아니고. 근데 그것을 책임지는 게 MD의 역할이니까 제가 그걸 확신을 해서 상품 제안을 드리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책임인 거죠.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물건을 이제 잘 소싱해서 팔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돈을 쓰는 거에 비례한 경우가 많고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퀄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이 문제 귀결이 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돈을 쓰지 않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네, 타이밍만 맞으면. 타이밍? 여기 그게 네. 뭐냐?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상품이 깡패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코로나 19 때 저희가 엄청 사기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뭔지 뭘? 아세요? 아, 그 마스크. 예. 처음에 KF94 사려고 막 줄 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 사기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마스크를 팔았으면 광고 없이도 완판. 아, 그러네.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이 상품이 별로인데 사진을 기똥차게 잘 찍은 경우. 네, 실제보다 더 좋은 거죠. 네. 와, 너무 혹하게. 그렇게 썸네일을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진짜 복이 터진 거죠. 그럼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춘다. 그 상품의 깡패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이게 MD의 그런 역량과 능력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뭐 이런 예측해서 뭐 좀 잘 된? 네. 여름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제가 어제도 이제 북클럽 운행하면서 북토크를 하면서 네네. 이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여름이에요. 네. 그럼 여름하면 뭐가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선풍기. 선풍기죠. 네. 그래서 선풍기, 서큘레이터, 그다음에 왜 한때 내풍기라고 주목이 다른 유행이었죠. 네네네. 근데 대부분 여름이 오니까 나는 여름 제품으로 선풍기 팔아야겠다 하고 이거를 소싱하는 MD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네.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시즌마다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도나도 선풍기 다 팔면 제게 안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기 물린 데 바르는 밤. 예. 모기약. 모기 밤. 예. 멀티 밤을 소싱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저렴해요. 근데 저는 한 달에 유지해야 되는 매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사이드 제품을 또 소싱하는 거예요. 네네. 여름하면 바다 놀러 가는데 여자들 몸매 관리하죠. 네. 그럼 다이어트 제품 소싱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는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모기 밤하고 이게 다이어트 제품하고는 그냥 사실 일반인의 시선 봤을 때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동시에 진짜 잘 일어나나요? 그럼요. 어떻게 하냐면은 네. 딱 이제는 주말 같은데 어머니들 캠핑 여행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한 화요일, 수요일에 노출을 해요. 어머니 캠핑 가셔야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 모기 물리니까 요거. 그렇게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안에 배송이 완료되겠죠. 와. 그런데 네. 우리 어머니를 다이어트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돼요. 네. 막 3주 전부터. 그쵸. 그럼 다이어트 쉐이크 이런 거 소싱 해가지고 네. 이거 2주 전부터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뭐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쫙 한다던가. 야. 그러니까 이게 노출의 방법에 따라 너무 네. 달라요. 그냥 업체에서 상세 이미지를 주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네. 너도 나도 같겠죠. 똑같죠, 그럼. 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제품을 했을 때 이거는 뭐가 포인트니까 이거를 좀 더 소구점 살리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럼 그렇게 쇼핑몰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네. MD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을 올리는 MD도 해봤는데 배송 CS. 배송 CS. 근데 배송은 사실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MD가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에 가기로 했는데 택배사에서 홀딩이 되어 있어요. 명절.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나 언제까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돼 있냐. 이런 CS가 있고 네. 상품이 파손되는. 아, 그것도 배송 이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MD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CS팀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CS팀이 그걸 다 인입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고객 목소리들을 모아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MD라는 게 그 물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갖고 온 물건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네.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배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도 네. 저를 그걸 믿고 주시고 회사를 믿고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품 정보를 진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사진이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예, 썸네일이 일단 좋아요 누를 거고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썸네일을 좀 잘 만드는 노하우가 좀 있나요? 우선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오픈마켓 네이버 11번가 네. 이런 데에서 규정을 해요. 어떤 이미지 누키 컷을 네. 넣어라 그런 네.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폐쇄물 담당 MD였어요. 그러니까 폐쇄물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판매하시는 셀러분이나 유튜버 네. 분한테 상품 제공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기업몰이나 네. 그러면은 제가 썸네일을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 GIF 짤로도 만들 수 있고 그쵸.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꽃감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명절 때 저희가 음식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네.
업체에서 꽃감을 제안 주셨는데 이게 어떤 썸네일을 사용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어떤 업체는 동일한 상품을 제품만 올리신 곳도 있고 네네. 어떤 업체는 네. 이제 생산자가 이렇게 꽃감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1번으로 사용하신 분도 계세요. 보통 많이 하죠. 그렇게. 네. 근데 네이버 검색하시면 아마 별의별 사진 네, 다 나와요. 그쵸, 꽃감 그쵸. 나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썸네일. 만약에 내가 판매자다. 저는 꽃감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빼고. 왜요? 난 그게 크기가 크지 않잖아요. 아 사람이 나오니까 이미지에? 네, 네. 어. 너무 그럼 꽃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잘 안 보일 것 같고. 아 그럼 시각화를 좀 더 집중하겠다. 네, 저는 상품에.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자가 들고 있는 거를 사용했어요. 왜요? 그 이유, 왜냐면은 네. 제가 판매하고 있던 플랫폼은 네.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30대 중후반, 50대, 60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구수한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이거를 받았을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샀냐? 아 신뢰? 네. 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산지 직송 해드립니다.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구수하게 네. 그런 것을 썼는데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네, 네. 운 좋게 그게 이제 딱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라기보다 네. 그냥 운 좋게 됐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꽃감이 이제 뭐 작가님 한테 온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회사 다른 MD한테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가능한지.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상품 갖고? 아 이게 그러니까 네. 같은 회사 MD들이 네. 매출로 경쟁하냐를 물어보시는 네.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동일 상품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회사의 매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는 네. 그런 걸로 이렇게 경쟁을 시키진 않았어요. 이게 그럼 썸네일을 이제 만들고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잖아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은 그냥 10원에 싼 걸 좋아하지 않나요? 같은 제품이라면은 뭐 들고 있든 뭐든 간에 사실 이것도 다 어떻게 인건비고 네. 시간이 들어간 거 어떻게 또 사진 다시 찍는 할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거안 하고 그 인건비를 그냥 차라리 10원 싸게 하겠다. 최저가로 가겠다 차라리 그냥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네. 판매자마다 다르신데 네. 어떤 셀러분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명절에 이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본인 돈으로 뭐 댓글을 많이 다신 분 중에 또는 리뷰를 잘 다신 분 중에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의 차원을 가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대부분은 네. 그냥 본인이 구매해서 더 보내주신다거나 뭐 요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정성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런 균일가가 있잖아요. 금액에 떼오는 금액. 아니요. 그러니까 제품 네. 판매에 대한 금액. 네, 네. 예를 들어 이거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하고 네. 어디서도 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싸게 판매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세요. 셀러분들 거기에서 포인트를 주신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 방법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펜이 만약에 이렇게 천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이거 그냥 안 남기고 천 원에 판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1,500원에 판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이 천 원의 펜을 네. 내가 상세 페이지를 다시 잘 만들고 썸네일 잘 만들면은 1,500원으로 했을 때 더 잘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격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가격의 우위를 이길 수 있느냐? 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셀러의 역량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셀러 판매자의 역량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은 네. 고객이 거기서 산 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켓을 신뢰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싸거나, 아니면 거기가 배송이 더 빨라. 그러니까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이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1차적으로 그 마켓을 신뢰하니까 계속 거기서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비싸도 거기서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최우선적인 요소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네. 작가님 난 가격이야 하면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를 딱 정렬해서 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근데 배송비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얼마 비슷한데 배송 일정 보면은 며칠 후에 도착 이런 거 뜨지 않아요? 네, 떠. 그러니까 저는 배송에 신경 쓰는 사람은 M팡에 로켓 배송을 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네. 어떤 상품을 살 때 우선순위를 기준 뭐로 두냐? 그러면 그런 그 이제 소비자의 구매 다양한 것들
다양한 것들이 그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작가님은 이제 그 다양한 요소 중에서 썸네일이나 뭐 상세 페이지에 좀 더 힘을 주시는 스타일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제 무기는 이 제품을 얼마나 잘 어필하냐예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고 썸네일 기획을 할 때 딱 이것만 봐도 소비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기획을 했어요.